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7회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교류지사회의가 해운대 웨스틴 부산호텔에서 오늘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부산과 경남, 또 제주와 전남 등 4개의 시도지사가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후쿠오카 등 4개 현의 단체장들이 함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8 부산 수산식품산업발전토론회가 해운대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수산식품 분야의 올해 3분기 수출 실적을 보고받고, 정부 정책과 지원 현황, 또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식이 사상구 모라동 벤처타운 안에 있는 부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립니다. 오늘 문을 여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그동안 경기와 광주, 경북, 경남, 충남 등 5개 권역에만 자리했는데요. 이제 서울을 포함해 부산과 전북, 전남과 대전 등 전국 12곳에도 추가로 개소해 모두 17곳으로 늘립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창업 수요를 충족하고 지리적인 접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부산시의회 정례회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등 6개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부산시의회가 벌이는 첫 감사로 의정활동의 방향성과 함께 의원의 능력을 볼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이상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